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해야 됩니다. 몇 분만 더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딱히 더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전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형태가 명사가 어떤 구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이게 명사구입니다. 명사구.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이제 명사구라고 할게요. 명사가 아니고 명사구입니다. 명사는 혼자 절대 쓰이지를 않아요. 문장에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것은 동사구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VP라고 할게요. 가능하면은 이제 뭐 용어를 새로 안 만들고 안 쓰려고 하지만은 뭐 최소화시켜서라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일반적인 문법 책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보다는 훨씬 많이 줄였을 테니까 공부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덜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SVOCA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죠. 조금 전에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문장 내에서 명사나 동사가 혼자 쓸 때 쓰이진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좀 적어놔야겠군요. 이렇게. 중요. 해서 중요. 영어로 할까요? Notice. 명사, 동사는 절대 혼자 문장 내에 쓰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반드시 구로 쓰이는 거예요. 구. 그러니까 반드시 MP 혹은 VP로 쓰입니다. VP로 나타난다. 중요한 말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무려 빨간색으로 더 좋기로는 아예 공수체로 쓰고 싶지만은 아쉽게도 공수체가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일단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원래 중요한 말은 공수체로 쓰는 거잖아요. 어디 갔나? 여기 왔군요. 그러면은 이 녀석들이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S와 V는 반드시 와야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OCA가 오는 것은 이제 V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문장도 보면은 O가 이렇게 It's most famous philosopher가 O예요. 그리고 A가 to this예요. 그러니까 Athenian government가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를 죽도록 센텐스 선고를 했습니다. 언제? BC 399년경에. 이걸 이제 전치사구라고 얘기합니다. 전치사구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거죠. 전치사구는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A가 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다 A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원래 순서대로는 일반적인 순서대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했죠. 그랬는데 A와 O는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V가 그렇게 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뒤에 이렇게 명사구가 오고 뒤에 이렇게 부사가 오르는 거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지면 부사가 됩니다. 부사가 오도록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이 sentence라고 하는 동사가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V가 결정한 겁니다. 집안의 어머니가 뒤에 어떤 자식들이 올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S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 쓰고 맨 앞에 올 자리만 제일 앞에 차지할 뿐 딱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V가 다 결정한다. 문장의 형태는 V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처럼 그러면 이렇게 S, V, O, C, A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문장의 요소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제목을 또 붙여놓죠. 이걸 문장의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S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 V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동사구입니다. 이왕이면은 가운데로 해놓겠습니다. 동사구이고 이 동사구가 이 녀석들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뒤에 뭐가 올지가 동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을 교체하는데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는 거죠. 얘가 다시 내려와서 될 수 있는 거는 명사 구가 될 수가 있고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A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사가 될 수 있죠. ADV라고 adverb, adjectiv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adverb, ADV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요 녀석은 또 뭐냐는 거. 이것을 또 또 어디다가 적어줘야지 잘 적어줬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기 다 적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혹은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지거나 이걸 전치사 더하기 명사 구 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색깔을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어떤 색깔로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블루는 너무 많이 써먹었는데 이 녀석으로 하고 이 녀석은 퍼플. 원래 퍼플이 황제의 색깔이었죠. 너무 퍼플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이 녀석 황토색. 베이는 뭐 베이는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문장은 SVOCA로 되고 그죠? 요 녀석들 뒤에 OCA 어떤 것이 올지는 V가 결정이 하고 그죠? 그럼 적읍시다. 하나씩 적어 나가면 되겠죠? 자 하나씩 씁니다. 첫 번째 1 뒤에 OCA는 OCA의 유무는 V가 결정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S와 O는 명사구가 들어갑니다. 명사구입니다. 3번, V는 반드시 VP이고 여기 한 마디 더 붙는단 말이에요. VP는 V 더하기 O, C, A 중에 어느 하나 두 개가 된단 말이죠. 이다. VP는 VP일 뿐 아니라 플러스 OCA이다 이런 거죠.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따로 합시다. 그럼 V는 VP이다. 그리고 4번 VP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문제이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적어놨습니다. V가 VP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다시피 V는 반드시 1번과 3번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문장의 요소라는 거고 그리고 VP가 OCA를 같이 가진다는 말은 뒤에 컴플멘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벌브의 종류에 따라서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로 나눠서 적었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동사구의 형식입니다. V는 동사구의 형식이고 동사구는 1, 2, 3, 4번 요소를 가지고 그죠? 이 4번 요소는 이 녀석은 O, C, A가 이 4번 요소라는 거죠. 그죠? 어떤 4번 요소가 올지는 V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V는 VP로 쓰이고 VP는 1, 2, 3, 4 중에서 1번, 3번은 필수고 4번 요소는 3번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된다. 조금 뭐 뭔가 깔끔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차차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또 이해의 폭이 넓